광야의 소리 1분 말씀 서효원 목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곳을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망령되이 행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은 이전의 왕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결정한 일은 바로 이전에 세웠던 우상들과 제사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곳을 제거한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율법과 규례와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 및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모든 개혁을 마친 왕에게 하나님은 그와 온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한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불이 타고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여전히 성전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등을 진다면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처럼 버림받거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귀한 말씀을 채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님이 되길 소망합니다.